맛있는 빵과 커피, 그리고 국수가 있습니다. 모두 요즘 현대인들이 즐겨 먹는 것들이죠. 그런데 이 식품들에는 똑같이 특별한 재료가 한 가지 들어있습니다. 바로 보리인데요. 보리는 우리의 주곡으로 예전에는 중요한 식량이었지만 먹을거리가 많아지면서 보리 소비량이 점점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보리를 이용한 가공 기능성 식품이 건강식으로 주목받으면서 최근 국립식량과학원에서는 가공적성이 우수한 기능성 보리 품종을 개발해 농가에 보급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가공식품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있는 기능성 보리의 품종과 특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흑놀이는 보리를 함유한 가공제품을 개발할 때 보리의 가공적성이 취약하여 제품의 식감이나 부피 등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러한 보리의 문제점을 개선시키고 풍부한 영양소를 고루 섭취할 수 있도록 개발된 대표적인 품종이 흑놀이입니다. 흑놀이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지역 적응 시험을 거쳐 2012년에 육성한 품종입니다. 흑놀이는 색깔이 검정색으로 플라보노이드, 안토시아닌과 당 함량이 높은 통보리 가루용 품종으로 경기 이남 쌀보리 재배 지역에 1월 평균 최저 기온이 영하 6도 이상인 지역에서 재배가 가능합니다. 흑놀이의 키는 95cm, 이삭의 길이는 5cm, 천립줌은 30g으로 1000제곱미터당 수량은 단미작 재배에서 413kg 정도이며 출수기는 4월 28일, 성숙기는 6월 4일경입니다. 재배할 때 주의할 점은 추위에 견디는 힘이 약하므로 산간 내륙지대에서는 재배를 지양하고 질소 비료를 많이 줄 경우 품질이 저하되고 쓰러질 우려가 있으므로 적기에 정량을 주어야 합니다. 다양한 가공식품으로 재탄생하고 있는 보리. 빵과 국수에 이어 최근에는 대중적인 식품으로 자리잡은 커피 시장에도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커피 고유의 상품성에 보리가 가진 장점이 더해졌다는 흑놀이 커피. 과연 어떻게 커피가 되는지 궁금한데요. 보리 커피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보리 품종 10여 가지를 테스트를 했는데요. 이 테스트하는 것 중에서 보리 향도 있고 그 다음에 커피와 잘 어울리고 그 다음에 커피처럼 내리는 속도가 빠르고 이런 것들을 테스트해봤는데 그 중에서 흑놀이가 가장 우수했고 또 색깔 면에서도 커피에 가장 근접한 색깔이 나서 흑놀이를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밥을 짓거나 가공 적성에 알맞은 영백철 보리입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지역 적응 시험을 거쳐 2015년에 육성한 품종인데요. 영백철 보리는 밥을 지은 후 48시간 정도를 두어도 보리밥의 색깔이 갈변하는 현상이 적은 찰성 쌀보리로 경기 이남 쌀보리 재배 지역에 1월 평균 최저 기온이 영하 6도 이상인 지역에서 재배가 가능합니다. 영백철 보리의 키는 90cm, 이삭의 길이는 5cm, 천립줌은 25g으로 1000제곱미터당 수량은 담리작 재배에서 전곡 수량이 342kg 정도이며 출수기는 5월 3일, 성숙기는 6월 4일경입니다. 재배할 때 주의할 점은 추위에 견디는 힘이 약하므로 산간 내륙지대에서는 재배를 지양하고 질소 비료를 많이 줄 경우 품질이 저하되고 쓰러질 우려가 있으므로 적기에 정량을 주어야 합니다. 영백찰쌀 보리는 세계 최초로 개발된 갈변되지 않는 프로안토시아닌 프리 찰성 쌀보리 품종입니다. 갈변 현상을 일으키는 프로안토시아닌이라는 물질을 없앴고 찰성 쌀보리이기 때문에 실제로 밥을 해놨을 때 갈변하지도 않으면서 식감이 부드러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갓 지어낸 새찰쌀 보리밥과 영백찰 보리밥을 6시간이 지난 후 관찰한 결과 새찰쌀 보리밥은 갈색으로 변한 반면 영백찰 보리밥은 거의 변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능 평가 결과 찰진 정도나 맛, 냄새도 새찰쌀 보리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리는 베타글루칸이 풍부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당뇨, 대장암,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식습관의 변화와 고령화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 밥을 짓거나 다양한 가공 적성에 맞는 보리 품종의 개발 보급은 농어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유지 관리하는 경관 작물과 새로운 농가 소득 작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